자, 오늘 또 중요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잡초인 줄 알았는데 당뇨에도 혈압에도 고지혈증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식물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 이걸 보니까 뭔지 아리까리하시죠? 뭘 것 같으세요? 치기요? 아, 헐. 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활용하실 때는 58 natural remedies is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추셨어요. 칭 맞습니다. 자, 오늘 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계속 치극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치극은 여성 암에도 효과가 있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치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치극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강장제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치극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극은요, 산이나 들에 어느 곳을 가도 치덩굴이 많이 쭉쭉쭉쭉 뻗어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산기슭을 막 이렇게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하늘마을 골짜기에도 치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포크레인 공사를 할 때마다 칡뿌리가 그냥 땅 밑에 깊숙이 박혀 있는 애들을 쫙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약재를 다리는 곳에 맡겨서 이그 칡으로 그 칡즙 있죠? 칡즙을 많이 내서 이 개천에 오염되지 않은 이 동산에 있는 칡을 선물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당도도 되게 높고. 자, 칡에 어느 효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칡은 생명력이 상당히 강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척박한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아주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렵고 배고팠던 시절에 배고픔을 해소시켜줬던 아주 고마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치계는 녹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배고팠던 시절에 밥이 없어도 빵이 없어도 칡뿌리만으로도 산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음식이죠. 치계는 전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공유의 녹말과는 달리 글루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치계에 있는 이 넝쿨은 예전에 밧줄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아주 쫄깃쫄깃하죠. 또 뿌리는 여러 약재로 사용하는 등 치계는 진짜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유용한 성분이지만 가을철에 여러분들이 이게 산소에 이제 성묘를 들러 갈때 보면 가끔 얘가 생명력이 너무 좋아서 산소에도 막 이렇게 뿌리를 덮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놈의 잡초 하시면서 끌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치계 효능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다 다운을 또 치계로도 여기저기 또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치계 영양학적인 그런 효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치근 이 글루텐 프리이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예방해 주기 때문에 당뇨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칡을 당뇨 환자분들이 주로 생즙으로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칡뿌리에 있는 이 다이드제인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콩의 30배, 그리고 석류의 600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와, 칡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서 특별히 콩의 30배나 되고 이제 부인병 환자분들, 그 여성암 환자분들,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 콩이나 석류, 이 에스트로겐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와, 치계는 무려 콩의 30배, 석류의 60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 상당히 좋고 남성들에게도 강장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근탕 들어보셨죠? 갈근탕. 갈근탕, 예. 갈근탕들 많이 드시는데, 몸살, 감기 올때쫙 땀을 빼서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로 많이 쓰는데, 특별히 칡을 말린 것을 갈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갈근탕을 이렇게 삶아서 마시게 되면 열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해열제고 땀이 쫙쫙 빠지게 하는 발한제입니다. 그래서 갈증이나 또 구토나 소화작용을 개선하기도 하고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체력이 갑자기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명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명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칡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위장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모델들이 많이 드신다고 해요. 자, 또 게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칡의 효능 중또 중요한 성분 중 하나는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 이유식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후에 체력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는 분들에게 영양식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같은 전문 양식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어서 체중 감량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요, 칡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소화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효율적으로 장을 통해서 음식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영양소의 섭취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대장이 폐쇄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장내 압력 계수가 높아서 변비와 설사가 교체하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들이신데 칡을 드시면 변비와 설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거하고 또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치를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칡에 있는 이 많은 섬유질은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쭉쭉쭉쭉 흡착하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 지금 몇분 계시죠? 뇌혈관이 폐쇄되어 있는 분들 또는 심장혈관이 폐쇄돼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에게 심혈관 건강을 콜레스테롤을 쫙쫙 흡착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혈관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여기 보니까 또 칡의 아주 중요한 효능들을 설명해 놨는데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유튜브 댓글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칡의 효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효능 가운데 하나는 트리치 알코홀리즘. 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칡즙을 계속 먹이다 보면 체질이 빨리 개선이 되고 이 알코올이 몸에서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데 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항염증 작용도 하고 항산화제 작용을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또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세 번째는 relieves upset stomach. 배탈이 났을 때그 배탈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또 칡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탈이 났을 때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alleviates gastritis라고 하는 위염이 있을 때그 위염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칡의 좋은 효능 가운데 하나는 eases menopausal symptoms and curbs appetite. 갱년기 증세로 요새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이제 항암하시고 난 다음에 갱년기 증세가 더 많이 오시는 분들 많죠. 막 안에서 열이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후끈후끈 되고 막 손발이 막 열이 나고 막 이래서 조금 힘든 분들 계시는데 갱년기 증세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 자꾸 칡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인병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칡을 구해달라고 전화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세를 완화하는데도 칡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칡이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칡에는요, 칼륨 성분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관련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로 혈관과 동맥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혈압은 낮춰주고 즉상경화증이나 관상동맥경화증이나 또는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 칼륨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혈액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뇌동맥이 폐쇄되어 있는 분들에게, 뇌동맥류 있는 분들에게 이 치과 같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기 좋다고 해서 이걸 1년 내내, 2년 내내 칡즙을 달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복하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임산부들은 복용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칡을 잘 활용하셔서, 영양적인 효능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용하셔서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칡이 어디 어디에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잡초인 줄 알고 그냥 막 산소에도 있고 밭에도 있는 거막 칙칙 뜯어가지고 버렸는데 보니까 당뇨에도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방지해주고 또 혈압을 낮추고 또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칙이 굉장히 좋은 폐색되어 있는 혈관을 뚫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는 것을 오늘 공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칙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